아니 이제는 하다하다 쇄골도 윗가슴으로 채우려고 하네. 최근 클래식 피지크 세계1위인 크리스 범스테드의 가슴 운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슴을 조지기는 하지만 윗가슴을 더 집중적으로 터는 걸 볼 수 있어. 이미 시범은 키울 만큼 키웠기 때문에 쇄골까지 조금 더 꽉 채워 디테일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인 루틴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그가 새롭게 하고 있는 가슴 운동 두 가지만 집중해서 소개해볼게. 아 그나저나 이틀 전에 시범이 겁나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올렸더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느낌의 영상이었는데 9월 9일에 공개할 예정이래. 사람들은 그가 은퇴 발표를 하려는 것이다, 오픈으로 전향 하겠다는 것이다, 혹은 신제품 홍보를 하려는 것이다 라는 등의 의견들을 냈지. 뭔가 중대 발표를 하려는 것 같긴 해서 정말 궁금하네. 그 내용이 공개되면 쇼츠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줄 건데 그 전에 프로들은 그가 뭘 발표할 거라고 생각해.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는 인클라인 또는 플랫 덤벨 프레스로 시작할 때도 있고 그걸 제외하고 할 때도 있어. 하지만 두 번째나 첫 번째로 파나타 머신 슈퍼 디클라인 프레스를 하고 이후 플렉스 레버리지 인클라인 프레스를 연속해서 하더라고. 이 다음이 내가 소개하고 싶었던 운동인데 일명 쇄골 플라이라는 거야. 시범은 이 방식으로 하면 쇄골 바로 아래 붙은 윗가슴까지 스트레칭 느낌이 오져서 제대로 조질 수 있다며 꼭 한번 해보래. 아무튼 벤치는 윗가슴 운동에 가장 좋다는 30도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45도쯤으로 높이고, 케이블은 뉴트럴로 잡고 하는 일반적인 플라이가 아니라 손잡이를 떼고 오버그립으로 잡고 수행하는 거야. 그렇게 어깨 바로 뒤로 팔이 빠졌다가 그대로 쇄골라인을 따라 모으며 윗가슴을 조인다고 해. 시범은 이게 정말 좋은 게 뉴트럴로 잡고 할 때보다 팔이 뒤로 더 빠지기 때문에 스트레칭 느낌이 더 강하고 수축 시에도 윗가슴의 안쪽까지 강하게 조일 수 있으니 개 오지는 부분이래. 그래서 나도 실제로 해보니까 자극이 정말 지렸고 다음날 쇄골 바로 아래까지 근육통이 생긴 거 있지. 물론 중상급자 이상 분들에게나 좋은 운동이니까 초급자나 헬린이는 그냥 기본적인 프레스나 플라이 운동부터 마스터하는 걸 추천할게. 어쨌든 총 3세트를 진행하는데 매 세트마다 두 번을 감량하며 수행하는 드롭 세트 방식으로 12, 10, 10회를 목표로 수행한대. 그나저나 어깨 관절이 뻣뻣한 사람들은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유연성 향상 훈련으로 가동성을 확보한 후에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다음은 덤벨 만세 플라이와 케이블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묶어서 수행했어. 이름을 말하지 않아 만세 플라이라고 했지만 동작 자체만 보면 가슴 타겟을 위한 덤벨 프로버와 비슷한 개념이지 않나 싶어. 아무튼 플랫 벤치에 누워 오버그립으로 잡고 어깨 바로 앞에 둔 상태로 플라이를 하듯이 위쪽 대각선으로 펼치며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어깨의 외회전으로 가슴을 더욱 늘렸다가 강하게 모으며 수축하는 거지. 이것도 스트레칭이 지려서 마무리 운동으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시범 같은 프로나 상급자들이 하면 좋을 듯해. 우선 동작이 쉽지가 않고 헬스장에서 하면 쪽팔려. 어쨌든 총 두 세트를 한 후 마지막은 케이블 캠버드 바 푸시다운과 디클라인 벤치 라인 덤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묶어서 두 세트를 하고 끝냈어. 이렇게 시범의 신기하면서도 지리는 운동을 소개해봤는데 그냥 새로운 동작과 자극을 경험해보고 싶은 중상급자나 그저 배우는 재미를 위해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따라해보고 어깨가 불편하거나 자극을 못 느끼겠다면 하지 않는 걸 추천할게. 그나저나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자정 전까지 마이프로틴에서 최대 80% 할인에 추가 할인 코드 입력 시 44% 추가 할인이 되는 빅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단백질 보충제나 간식 또는 영양제 등이 필요한 프로들은 빅세일 기간에 저렴하게 쟁여두면 좋을 것 같아. 구매할 때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럼 오늘의 머슬한 입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며 뒤끝나도록 해.